시작된 건가요? 이제 들어오고 계신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 첫 라이브 방송이라서 제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와, 진짜 많이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Q&A는 좀 더 사람들 많이 들어오시면 그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8,000명, 계속 나가시네. 그러면 Q&A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준입니다. 50만 넘은 기념으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A를 많이 보내주셨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몇 개를 추려서 이렇게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라이트 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었는데 라이트 준의 뜻이요, 제가 정준이잖아요. 그 정이 바를 정이에요. 그래서 바를 정, 그래서 바르다, 옳다 해서 라이트 하고 그냥 뒤에는 준으로 해서 라이트 준 이렇게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키랑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제 키는 182cm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23살. 네, 99년생 23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또 별자리도 물어보셨는데 제 별자리는 양자리요. 네, 양자리고요. 3월 22일생이라서 네, 양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좀 많은 분들이 MBTI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MBTI는 ISFJ 용감한 수호자라고 네, 나왔습니다. 제가 실은 MBTI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MBTI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ISFJ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질문은 같이 작품 찍고 싶은 배우는 누가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배우로는 이병헌 선배님하고 이제 김혜자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랑 찍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병헌 선배님하고 오징어 게임에서 같이 작품을 찍었지만 좀 제대로 된 연기를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어서 다음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역할로서 이병헌 선배님과 호흡을 맞춰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혜자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가 전원일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원일기를 매일 반강제적으로 내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중에 꼭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라이브가 처음이라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좀 많이 미숙할 수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찍고 싶은 캐릭터 앤 장르. 저는 주로 좀 진지한 캐릭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지한 캐릭터보다는 좀 많이 밝은 캐릭터? 네, 많이 웃고 좀 많이 깨발랄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좀 제 연기자로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악역, 뭔가 좀 많이 서슬퍼 느낌? 그러니까 뭔가 살기 넘치는 그런 캐릭터도 연기해보고 싶다?
네, 사이코패스 살인마. 네,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장르로는 로맨스. 제가 진짜 제대로 된 로맨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뭐 일찍에서도 그렇고 결국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꽁냥꽁냥 되는, 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극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 이제 그 미스터 기간제 이제 준재 역할을 맡았던 신재희 형님께서 보내신 질문인데요. 왜 총을 못 피하셨나요? 제가 플래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빛의 속도로는 피할 수 없어서 총에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 실감하시나요? 인스타 느는 거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연락 없던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다? 전화가 온다? 네,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엄청난 인기 실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신기해요. 인스타가 이렇게 계속 된다는 게. 네.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동물은 코뿔소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유는 멋있어서 멋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파랑색. 그것도 멋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 많이 그리면 무조건 바탕을 파랑색으로 했었어요. 아니면 하늘색.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멋있어서. 찬이 형 저도 사랑해요. 네. 보통 댓글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댓글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사인이요? 사인? 망했다. 이게 제 사인이에요. 네, 저는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차기작이요? 차기작은 이제 일진에게 반했을 때 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다가오는 드라마는 일진에게 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 1인분 하우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A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좋아하는 음식. 닭갈비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닭갈비 삼시세끼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닭갈비를 먹으면 무조건 쟁반 막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쟁반 막국수가 아니라 물 막국수를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막국수 다 먹으면 무조건 볶음밥을 먹을 때 무조건 치즈 넣어서, 네, 이렇게 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진에게 찍혔을 때에서 지성이 역을 맡았던 우리 최찬이 형, 찬이 형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마라탕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땐 맛있었던 적이 있고 어쩔 때는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마라탕은 계속해서 도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먹다 보면 좀 늘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민초파이신가요? 네, 민트초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민트초콜릿도 좋아하고 민트초코맛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서 베스킨라빈스를 가면 무조건 민트초코 맛부터 먹어요.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음료.
저는 페퍼민트 차. 제가 그냥 아예 민트를 좋아해서 지금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민트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민트를 많이 자주 사 먹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빵이요? 저는 단팥빵 좋아해요. 단팥빵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빵은 당연히 단팥빵인데 위에 소보로 있는? 네, 소보로 단팥빵 진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팥을 좋아해서 팥빙수도 좋아하고 그래서 단팥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상형 배우가 김지연 선배님이냐로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쌈마이웨이랑 이제 태양의 후예에서 정말 사랑스럽게 연기를 잘하셔서 네, 제 이상형이다라고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리 형 고마워요. 형도 잘생겼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제 이상형은 좀 말이 잘 통하고 이제 가치관도 저랑 잘 맞으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대화를 나눴을 때 잘 통하시는 분들을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매력을 많이 느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끝나고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PC방이요. 실은 제가 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PC방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바로 잠잠해지면 같이 게임했던 형들이랑 함께 PC방에 갈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요? 좋아하는 음악은 저 발라드 좋아해요. 발라드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SG 워너비. 네, 정말 좋아요. 최근에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도 MSG 워너비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했고, 네, 그냥 많이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또 올려주시면 추가적인 질문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 제 인생 가치관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던 건데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면 나 스스로 치장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자, 베풀면서 살아가자.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고 네. 고민거리도 얘기 많이 들어주고 네, 그러는 편입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디션을 두 개 봤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 세팅하고 화장하고 네 하고 다녔습니다. 점심은 뼈다귀 짬뽕 먹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어떻게 나가게 됐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네, 그 질문은 네,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많은 외국인 분들도 들어와 주셔가지고 외국인 팬분들도 너무 들어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요? 저는 시그널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항상 제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재훈 선배님이 나오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기대를 가지고 시그널을 봤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을 저는 보통 정주행해서 보는 성격이라 첫 화를 보자마자 거의 마지막 화까지 봤어요. 그날 해가지고 쉬지 않고 보다 보니까 끼니도 걸었던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좋아요. MBTI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MBTI는 ISFJ입니다. 용감한 수호자요. 네, 그게 제 MBTI고요. 저랑 똑같은 MBTI를 가지신 인물로는 이제 엘리자베스 네, 여왕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시그널 재밌죠.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시그널은 명작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귀엽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SG 워너비의 라라라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 사랑 이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라이브를 끝낼 건데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렇게 답해드리고 라이브를 끝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아 형제요? 네 형제 있습니다. 삼형제요. 저보다 3살 위인 형하고 8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역할 같은 표정을 지어주세요. 잠시만요. 그럼 이건 좀 감정을 잡아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어느 정도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비슷했나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제 소속사인 푸너스 엔터테인먼트 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이.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제 20분 되면 라이브를 방송을 끝내야 돼서 마지막으로 네. 질문 올려주시면 하고 끝내겠습니다. 없나요? 아,
제 나이를 계속 다시 물어보시는 분이 분들이 많은데 제 나이는 23살입니다. 99년생 23살. 네. 많은 분들은 제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23살입니다. 작업하고 싶은 영화 장르요. 스릴러를 해 보고 싶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사이코 아니면 연쇄살인마? 소시오패스? 이런 악역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라이브를 시작한 지 20분도 된 것 같아서 이제 라이브를 한번 끝내보려고 하겠습니다. 라이브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시간 되는 때에 또 라이브 방송 킬 테니까 그때도 많이 들어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웃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웃음)